이게 플립 3예요? 생각보다 더 예쁘네. 애플 기어 갖고 있는 특유의 감성, 자연스러운 카메라 화질, 결정적으로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때문에 넘어가기 쉽지 않죠. 최신 아이폰 13 소식을 들고 왔는데 저 혜심이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언제 출시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중국 전자생활의 앱인 IT홈에서 아이폰 13 출시일로 보이는 스크린샷이 올라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9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엠바고를 깨고 사전 예고를 한것 같은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아이폰 12는 미니와 프로맥스가 2주 정도 늦게 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4가지 모델 모두 동시 출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헬시미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일이네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한국이 1.5차 출시국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더불어 그 당시 866만 명에 달하는 5G 가입자 수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테스트 베드 시장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일본, 중국 등 1차 출시국 대비 불과 일주일의 출시 간격이 발생했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셈입니다. 출시가 임박한 만큼 아이폰 13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자 탈모라고도 불리던 노치가 지금보다 20에서 30% 정도 작아질 것이라고 하고요. 최신 애플워치처럼 화면이 꺼져도 시계, 날씨, 알람을 볼 수 있는 AOD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급형 프로 모델에는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되었던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기술이 드디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지금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두께와 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역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3 모든 모델에 아이폰 12 프로맥스에 적용되었던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영상 촬영 시 다양한 떨림을 감지해 손떨림 보정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브이로그를 찍을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초광각 카메라의 저조도 기능이 크게 개선되어 밤에도 상당히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 시에도 인물 모드를 추가해 아웃포커싱이라고 불리는 미려한 배경 흐림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새로운 필터 시스템을 사용 색 재현을 보다 개선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모델에는 최초로 프로레스 비디오 포맷을 제공해 더 높은 품질의 크리에이티브한 촬영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역대급 폰카의 탄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을 구매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애플스토어에서 출고가 그대로 주고 자급 제품으로 사거나 이통 3사 대리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온라인 성지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커뮤니티에 입점된 판매처가 올린 시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선택지가 상당히 넓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죠. 아이폰 13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만큼 할인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폰 12와 유사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출시되었을 때 시제품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용어가 있는데 기변, 번이, 공시, 선약, 할부 원금입니다. 기변은 기기 변경의 약자로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기기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요. 번인은 번호 이동의 약자로 통신사를 옮기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시는 공시 지원금의 약자로 통신사 판매처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며 선약은 선택 약정의 약자로 공시 지원금 대신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받는 조건입니다. 할부 원금은 실제 내야 하는 기기값을 얘기하는데 출고가에서 공시 지원금을 빼면 할부 원금입니다. 24개월 약정 및 할부로 부담하기 때문에 개월수를 나누면 월 할부금이 되는 거죠. 이것만 잘 이해 하셔도 덤탱이 안 받고 호갱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온라인 성지라고 해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뢰도가 높은 곳을 잘 골라야 합니다. 옆커폰 같은 경우 이미 많은 휴대폰 정보, 시세 정보가 올라와 있고 매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44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렴한 금액으로 아이폰, 갤럭시 등 대세 스마트폰을 구매 가능합니다. 양질의 구매 후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후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신상 휴대폰이 출시되면서 이번에는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달만 기다리면 아이폰 13이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결정장애에 빠진 분들은 두 제품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신 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심의심의 심의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